자, 반갑습니다. 이번 판은 목숨으로 되돌려 받겠다. 탑 레넥톤 대 갱플랭크. 탑 레넥 대 갱플랭크. 전판 선불로 두꺼비 늑대 먹고 저 칼날 들어오신 성다다다. 근데 우리 미드 주도권이 없을 것 같은데.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이게 렌즈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렌즈 없으면 이거 못 막을 것 같은데 들어오는 거.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깜짝이야. 제가 와드 할게요 이거. 바다나 인간이나 믿을 수 없긴 매 한 가지. 선불로 할 것 같은데. 깜짝이야. 일로 올라오나 이거? 솔블루는 아니고, 아 솔블루는 아니네. 솔블루는 아니고. 단칼을 보내드리지. 야, 에코 죽었다. 이렇게 힘들어 보이냐? 카서스 아래쪽이요. 이렇게 딜겨도 나쁘진 않아요. 빼야겠다 얘들아. 계속 압박. 에렉톤이 푸시하는 구도를 만들게 하면 안 되거든요. 자, 이제 집 가서 덤블조끼 사오면 됩니다. 천천히 해, 얘들아. 덤블조끼 가면은 이제 맛딜은 절대 안 밀리고. 레넥도 집 가는 거 같죠? 바텀이. 나이스. 아, 나도 타야겠는데? 나쁘지 않아요.
이거 한번 긁어주고. 탑라인 지금 되게 좋거든요. 자, 레전드. 레넥톤 CS 완전 다 탔다. 진짜 싹 탔다. 이거는 프리징 안 할게요, 그냥. 저 포션이 없어서 프리징 하면은 손해 많이 볼 것 같아. 에코가 탑 쪽이니까 좀 불편하게 먹게. 계속 해주시고. 이거를 딴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오케이. 궁 슬로우로 딱 끝자락에 걸렸다. 자, 받고 갑니다. 왜? 아, 나 막 찍길래 뭔가 했네. 오호, 저 자식 봐라. 말을 함부로 하네. 네, CS 차이 보이시나요? 두 배예요, 두 배. 자, 어? 판테온 가는데? 갈 수 있니? 공 서줘. 카더스부터. 아, 이거지. 아, 키아나가 너무 잘했다, 이거. 굿. 일단 죽질 않으니까. 레넥톤 실수 또 탄다. 자, 이것도 빨리 밀어줄게. 첫 번째 화약통을 못 터트린 게 많이 아쉽긴 해요. 여기 들어가자. 여기 정글 싹 다 털어버리자. 아, 바텀이요? 살면 레전드. 아, 너무 좋고? 잘 흘렸죠, 이거? 이거 카서스도. 왜 털지? 그냥 싸우면 돼요. 안 아프죠? 날 때리면 아마 레넥톤이 다 아플 거예요. 이거는 라인 빨리 밀게요. 에코가 전력 먹고 있으니까. 게임을 템포를 좀 빨리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아이고, 이거 제가 실수한 게 뭐냐면, 제가 덤블조끼잖아요. 제가 레넥톤을 때리지 않아도 덤블조끼가 레넥톤을 때려서 타워 어그로가 레넥톤한테 꽂힌다는 거.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네, 신발 살게요, 신발. 자, 지금 상황을 보면은 저희가 이제 오브젝트 싹 다 가져갔고 전라인 주도권 있죠. 이러면은 갱플랭크는 그냥 다이브만 안 당하면 돼요. 다이브만. 공 써주고. 다이브만 안 당하거나 갱만 안 당하면 게임은 쉽게 끝나는 겁니다. 자, 에코가 굴리고 있죠. 혹시 모를 카서스가 여기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의심을 항상 하셔야 돼요.
여기 있다 있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판테온도 안 보이고 카서스 바텀이죠. 이러면은 다시 아까처럼 계속 푸시. 갈듯 말듯 우빙 쳐주시고 계속 밀어주세요. 그냥 레네톤 상대로는 웬만하면 선푸시하는 게 제일 좋은 이상적인 그림이라서. 자, 밀어주시고 집 갔다 올게요. 아 이거 골렘 먹으면은 트포 나오니까 골렘까지만 큰 거 먼저 때릴게요. 카서스 아래쪽 이거 먹고 여기까지. 잠깐만요, 이거 텔 바로 타줘야 된다. 카서스 한번 견제하고. 아, 플래시 썼네. 이렇게. 죽나? 아, 안 죽네. 탑에 텔 쓴 거 레넥톤 같은데. 집 가서 투포 사주고. 방금 텔의 의미가 뭐냐면, 레넥톤도 지금 저희랑 이제 킬도 하려고 어떻게든 이제 라인전에서 답이 없으니까 로밍으로 킬을 따서 좀 풀어보려고 한 건데 제가 텔로 그거를 막으면은 변수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저희가 현상금이 싹 다 걸려있으니까 과감하게 텔을 써서 변수를 차단한 거고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플레이는 상대의 정글과 미드가 죽었으니까 이 타워를 부숨으로써 아니면 채굴을 함으로써 추가적인 골드 이득을 보는 거. 킬을 딸 수 없다면 이렇게라도 해야죠. 자, 부술 때는 화약통을 두 개 이어놓고 패시브를 많이 긁어주는 거 중요합니다. 이러면 조금 더 빨리 깰 수 있고요. 자, 이제 갱을 당하면 안 되니까 이런 곳에 와드 하나 해주고 유리할 때는 계속해서 들어가 주세요 정글로. 그래야 상대 정글이 시야가 없으니까. 어? 이거 싸울만한데? 오케이, 플래시는 뺐고. 빠지면서 제가 이쪽 막아줄게요. 피하는 공업인가? 빠지면서 하자. 그거 잡아. 그치. 아, 이거 플래시로 딱 빠질라 했는데. 아, 플래시 썼는데. 아깝네. 아씨. 제가 한번 여기서 어그로 끌고 핑퐁 하려고 그랬는데 판테의 Q가 거의 즉발이라서 예측으로 썼어야 되는 건데 이거 조금 아쉽습니다. 이번에 거의 다 제약골을 줘버렸거든요. 빨리 굴려야겠죠. 그러니까. 자, 다음 아이템은 일단 망자 가겠습니다. 저희가 딜은 충분하거든요. 에코 잘 컸고 키아나 잘 컸고. 그러면 이제 앞라인을 조금 비벼볼. 제가 이제 앞에서 조금 라인을 좀 어그로를 끌어야 될 것 같아서
상대가 탑미드가 AD니까 카소스 1 AP라서 망갑을 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탑 좀 막아줘. 살짝 어거지긴 한데. 까비 이쪽으로 빠지면 레넥톤이 궁이 없긴 한데 이게 뭐 카소스가 있나. 빠지면서 아 죽었다 이거. 아 이거 좀 아쉽네. 이거 안 걸어도 되는 거긴 한데 저희가 키아나가 탑을 밀고 있어가지고 굳이 안 해도 되는 거긴 한데 이거 조금 아깝네요. 죽나 이거? 오 드락사를? 아 까비 카사스 궁 뺐고요. 제가 바텀 갈게요 이거. 이게 지금 라인을 못 먹어서 성장이 멈췄거든요. 원래 이 시간대에 교전을 하지 않고 사이드 밀면서 지금 주도권 있잖아요. 사이드 주도권 사이드 할게요. 미리 말을 해줍시다. 사이드 주도권 있으니까 한 템포 쉬어가면서 다시 오브젝트가 나오면 그때 싸움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 지금은 굳이 싸움 안 걸어도 될 것 같아. 사이드 성장해야 돼요. 성장. 아 이건 아쉽. 아 연속으로 죽은 거 너무 아깝고. 바텀에 두 명이 왔으니까 이거 전령을 챙기면서 이득을 조금 봐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텔이 있으니까. 그냥 이거는 부패 물약 팔아버리고 만갑 바로 살고 플레이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텀으로 갈게요. 지금 라인전이 다 끝났고 시야가 없어서 지금이 사실 잘리면 안 되는 타이밍이긴 해요. 근데 제가 한번 방금 잘렸고 한번 잘리고 미드 교전해서 어이없게 한번 죽어서 약간 재정비하는 타임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이게 나왔나? 주도권 있을 때 먹어주는 게 좋지 않아? 이거 한번 뚫어주고 판테온이랑 굳이 싸움할 이유 없죠. 그냥 정글 먹어주시면 돼요. 이거 먹어주시고 계속 성장해주시고 미니언 드실 때도 웬만하면은 바다뱀이나 다 챙길 수 있는 쪽으로. 전령 썼고 신발 사고 궁업그라고 핑 하나 사고 여기 텔 타줄게요. 그냥 판테온 지금 미하거든요. 오우 아프다.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이제 용으로 가면 될 것 같거든요. 키아나가 없어가지고 나이스. 아 서렌 쳤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초반에 잘 굴려가지고 게임이 쉽게 갔죠.
딜량 1등.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레넥톤 상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레넥톤 상대로 무조건 선푸시하고 시야 먹는 거, 이걸 조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덤블 조끼 빠르게 올리면 또 효율이 좋아서